뜨거. 아, 뜨거워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딜 가요?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라니까. 제발 눈치껏 좀 와. 알았어. 밥 먹어요. 근데 청소기 이름이 왜 금자씨예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나 키워준 유모 이름이에요. 김금자. 그리고 저건 금자 씨가 나한테 남겨준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애틋했나 보네요. 분이랑. 어머니 대신 날 키워주신 분이니까. 그 오래된 물건들 버리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금자 씨를 기억할 만한 물건이 저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다녔구나. 되게 소중한 거였네. 이젠 더 소중해졌네요. 금자 씨가 우리를 만나게 줬잖아요. 근데요, 대표님은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뭐, 어디가 좋다니? 아니, 대표님이랑 저랑은 좀 다르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취향도. 그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그렇고. 기로솔 씨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했던 말 기억나요? 내 행동을 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쵸? 처음엔 대표님 보고 되게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표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유별나게 깔끔 떤다고 욕하지도 않고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제가 그랬나요? 하긴 제가 좀 건강력이 좋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해받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준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장선결이라고 합니다. 기로솔 씨 남자친구입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되네요. 난 인사도 드렸으니까 먼저 나가 있을게요. 왜요? 같이 나가요. 어머님이랑 둘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난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고 와요.
엄마, 잘 있었어? 멋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엄마가 직접 봤었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아쉽다. 엄만 다 알고 있지. 거기서 다 보고 있는 거지. 우리 생각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안 되는데. 어떡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침 사무실이 상쾌하네. 자, 창은 이렇게, 그렇지, 요렇게 깨끗하게. 고생해요. 굿모닝. 저 생각해봤는데 더는 이 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결벽증 고치는 거 애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무엇보다 이건 대표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대표님 이용하고 싶지도 않고 대표님을 속이고 싶지도 않고. 속이다뇨? 실은 전에 할아버님 뵀을 때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대표님과 연애 같은 거는 절대 하지 않기로.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는 그 약속도 못 지켰으니까. 대표님께서 오솔양에게 호감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나도 두 사람이 잘 되길 바랬었고. 그럼 동생 일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떻게든 뭐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녀왔어요. 이건 웬 가방이에요? 저 이제 집에 가보려고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댁 가사 도우미는 권비서님께서 새로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 그만둔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대표님이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니.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 하니. 아니 그럼 그때 그 난처한 일은요? 그건 해결된 거예요? 그 우리 집에 있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근데 왜? 실은 그 일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일 해결하고 싶어서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나간다니. 나중에 정리되면 다 얘기해 줄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미안해요.
그렇지만 저 여기서 나간다고 영영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알아보라고 한 건 어떻게 됐나?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로설량에게 대표님과 연애를 금지하는 조건은 왜 걸어두신 겁니까? 그 아이가 그런 말까지 하던가. 우리 선결이 AG그룹을 받아 안을 아이야. 서로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지. 기로설량,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아이의 동생 징계위원회에 넣을 인사들을 좀 알아보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겁니까? 이건 대표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 후계 문제를 매듭 지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럼 병부터 고쳐야 돼. 회장님. 그럼 둘이. 예,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따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와, 브라보, 브라보. 저거지, 남자는 박력이거든. 이놈 기집애, 일 그만둔 게 고작 이런 이유 때문에. 아, 아니 아빠, 꼭 그런 건 아니고. 아유, 내 정신 좀 봐. 저 이왕 온 거니까 밥 먹고 가요. 밥 먹고 가게나 장서방. 아니, 아니야. 어머, 어머. 축하해요, 성결 씨. 아, 아, 고맙습니다, 지현 씨. 아, 오늘 씨라고 했나? 오솔 씨 동생. 오돌이, 아, 오돌이. 오솔 씨 닮아가지고 엄청 미남이네요. 어, 장성결 씨. 그 밑에 벌레. 벌레가 있대요. 밑에 벌레가 있대요. 농담입니다. 이거 오늘은 붙잡고 그냥 쑥쑥 찢어 먹어. 응? 국물 진짜 술은 한 잔 하나? 예. 아, 그래. 응. 아, 자, 아, 자, 한 잔 받게. 장서방. 아, 아빠! 운전해야 돼, 운전. 차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 차를 가지고 왔어? 아유, 음주운전 안 되지. 요새 한 잔만 먹어도 아주 착살나. 아유, 무슨 대표가 지사도 안 데리고 다녀, 오네. 아, 그러면 이거 잠깐 있어봐, 이거. 자, 이거 딱딱이 안 뜯어. 이거 내가 오늘 시장 가서 아주 좋은 놈으로다가 사온 거야, 이거. 아이고, 얼른 받아, 이 국물 뚝뚝 떨어지는구만. 아, 그게 아빠. 실은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으셔. 내가 미리 말을 못해가지고. 아, 내가 실수할 뻔했네. 닭 알레르기가 있어? 아이, 그럼 안 되지. 나도 닭띠인데 오소리도 닭띠고 할 수 없지 뭐. 아니요, 먹겠습니다, 아버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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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그래, 얼른 받아, 얼른. 아유, 아유, 응, 얼른 받아. 아싸, 닭다리 이거. 제가 먹어도 되죠?
아무나 먹어, 아무나 먹어, 아무나 먹어. 어떻게 술도 한 잔 줄까? 아이고, 어떻게 그냥 우리 최군은 먹는 것도 이렇게 복스러운 줄 몰라. 아주 이뻐 죽겠어 아주. 아, 그죠? 아니 근데 그 CCTV 영상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아직 몰라. 그래도 정상 참작은 되겠지. 그럼 징계 수위도 좀 낮아질 거고. 진짜 다행이다. 어? 이렇게 해결될 일. 아 근데 그건 누가 놓고 갔대?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몰라. 그 일도 잘 해결됐는데 잠깐 우리 집 가서 라면 먹고 갈래요? 아 라면? 다음에 먹어요.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고. 아 그렇겠네요. 그럼 잘 가요 오빠. 네. 나한테 오빠라고 한 거예요? 오빠? 아니 뭐 나이는 나보다 오빠니까. 그렇죠. 나이는 오빠 맞으니까 오빠지 내가. 잘 가요. 네, 그래. 갈게요. 아니 오빠 갈게요. 조심히 가요. 네, 들어. 오빠 간다. 들어가. 오빠 굴까? 잘 가요. 내가 뭐라 그랬어? 어? 형이 잘 될 거라 그랬지? 그 우리 삼촌의 사돈의 팔촌 형수가 그 위원회 사람이랑 잘하는데 그 네 거는 징계감도 아니랜다. 어? 아 저기 형은 그래. 형이 뭐 네 일 해결한다고 엄청 애쓴 거 나 그거 바라는 거 아니야. 커피 이제 먹기 좋게 시간죠. 네. 정말 형이 정말 진심으로 말해서 너 아, 형 나중에 봐요. 형 이야기 오더라. 왜 그래요, 주현 씨? 아 아니에요. 아 이 집 아메리카노 되게 고소하다. 아 야, 누우라고 야. 아 아파. 이 뭐한 짓이야, 야. 아 진짜. 소개팅 같은 거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저런 개차반까지 꼬이는 거 아니야? 개차반? 에이,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야, 아까 그 사람 대기업다녀.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대. 야, 민주연! 깜짝이야. 민주... 이게 죽을라고 어디서 누나 이름 막 부르고, 씨. 누나... 아니, 너! 오늘부터 내 거 하자.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연금 나올 거고 금메달 따서 CF 찍으면 아파트도 살 수 있으니까 나랑 연애하자고. 미쳤냐? 나 지금 진심이거든. 자, 태극기에 대고 맹세한다. 두고 봐, 나 국가대표 결정된 날 우승하면 너한테 제일 먼저 고백할 거니까. 무슨 또 왜 그따위 이럴 거 와가지고. 성결이 집에서 나왔다면서? 나 때문이지. 하, 내가 그때 그 일만 버리지 않았어도.
저 대표님이랑 사겨요. 응?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아,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어머님? 어머님? 아, 곧 있으면 이제 오빠 일 마칠 시간이네. 조만간 제가 오빠랑 같이 찾아뵐게요. 커피 잘 마셨습니다. 오빠? 어머님? 기로 솔씨 손도 잡고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아, 그 공기가 좋죠. 갈까요? 아, 춥다. 나 갑자기 산책하기 싫어졌는데 어떡하죠? 따뜻한 집에서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라면 끓여줄 거죠? 많이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공원에 같이 못 가줘서. 아유, 그런 걸로 뭐가 미안해요. 내가 여기 오자고 한 건데. 역시 데이트는 집이지. 그죠? 우리 나 이거 다 먹으면 영화 보러 갈까요? 나 남자친구 생기면 극장에서 데이트하는 거. 같이 영화 보고 싶었는데, TV로. 집에서. 잘 먹을게요. 괜찮아요? 아, 참 봐봐요, 봐봐요. 아, 다 묻었네. 아니, 다 묻었네. 조금 더 이따 가면 안 돼요? 아니, 시간이 늦어지면은 자고 가도 되고. 아, 그 기로수 씨 방도 아직 비어 있고 영화도 한창 하고 있으니까요.
방이랑요. 근데 아빠가 걱정하실 거예요. 오돌이도 그렇고 이제 다 아니까 외박은 좀. 그렇겠네요. 네.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저 갈게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아니 집도요. 이거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해요. 아니 그 기로설 씨. 인쇄라서 다시 하고 올까? 아니야. 가야지. 아직 안 갔어요?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